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래핑맨입니다. 세븐나이츠입니다. 자, 우리 래핑보이, 래핑걸 여러분들, 자, 좋아요 눌러주십시다. 자, 보기 전에 눌러야 우리 패밀리지. 보고 나서 누르는 건 가족이 아니야. 보기 전에도 눌러주시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자,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래핑맨 패밀리가 돼서 래핑보이, 래핑걸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자, 다 됐죠? 자,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. 자, 지난번에 누구야? 엘리시아, 카일, 엘리시아, 린, 뭐 확률 높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루비를 1250개 썼는데 엘리시아 하나 나왔었죠. 그래서 엘리시아 나온 것도 다행이긴 해. 근데 두 번째 500개 썼을 때 나왔었는데, 아, 그때 그냥 그만둬버렸었어야 되는데. 근데 이렇게 써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좋은 경험했던 것 같아요. 이제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, 지금 예를 들면은 예금을 들어? 자, 알림 한번 볼까요? 공지사항. 자, 카일 테어 획득 이벤트가 있죠. 자, 카일 테어 뭐 델로루 획득 상승. 자, 이런 게 있는데, 이게 만약에 고급 영웅 소환을 해가지고 세 번째 나왔다. 자, 그러면은 거기서 끝내야 돼. 그게 끝이야. 내가 보기엔 그게 끝이야. 카일 테오 델로 룰을 계속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예. 그런 거 같은데, 내 생각에 맞나? 많이 해보신, 많이 정말 수없이 로비를 써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.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. 하나 정도 나오면, 여기 지금 이벤트 하는 것 중에 하나 정도 나오면 더 이상은 거의 안 나오는 그 정도 확률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썼는데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요. 1067개 모아서, 자, 플레이어 스킬 이제 얼마 안 남았죠. 이걸 이제 빨리 다 끝내버리고 홀가분하게 루비를 가지고 뭐 영웅을 뽑는다든지 여러가지에 쓸 수 있겠죠. 빨리 이걸 끝내버려야 돼. 자, 105레벨 플레이어 스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근데. 빠른 준비. 재사용 시간이 5% 감소한대. 와, 이건 좋네요 진짜. 110도 좋잖아요. 공격력, 마법력 20% 증가. 갑자기 20% 증가하는 거야. 자, 105레벨 스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1050개. 자, 스킬 재사용 시간이 5% 빨라지는 게 이게 체감할 수 있을까? 뻥 아니야? 믿어야겠죠. 자, 어쨌든 플레이어 스킬은 구입했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. 하나. 1100개도 금방 모을 것 같아. 이러는 거 업적에서 많이 주더라고요. 일반 업적 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? 일반 몬스터, 보스 몬스터 잡는 거, 또 무한의 탑 도전하고, 결투장 도전하고, 이건 뭐 지금 키워나가려면 맨날 하는 거고요. 자, 영웅 부자가 되자. 이것도 뭐 하다 보면은 꽤 자주 받더라고. 아이템 습득, 이것도 있고요. 명예 주기, 이런 거 하면은 루비를 잘 주고, 지금 이거 메이의 전기 우편 8일차까지 받았거든요. 자, 9일차, 25일차까지 이제 있죠. 자, 이렇게 또 꾸준히 하면은 금방 또 1100개 모아서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스킬을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일주일 열심히 하면 이거 산 거랑 해가지고 될 것 같아요. 자, 이번 편에서는 무한의 탑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. 이거 도전 횟수가 얼마 안 돼서 힘들고, 123층에서도 좀 많이 모여있고 126층에서 모여있고, 제 친구분 중에 최고는 132층이네요 자, 그렇게 되고요. 공성전을 하겠습니다. 금요일이거든요. 금요일. 쉬움 난이도. 쉬움 난이도
근데 보통으로 해보니까 점수가 너무 안 나가지고 지금은 아직 쉼으로 하고 더 좀 키우면 예, 보통으로 바꿔야겠어요. 일단은 고대 용의 서입니다. 금요일이거든요. 금요일. 금요일은 누구니? 제이브야. 상태 이상 효과가 없대. 강력한 전체 공격 스킬이 있기 때문에 피해량 감소가 필요해. 빰빰 빠바바밤 빰빰. 그러니까 뭐 피해 석화 뭐 이런 거 없는 거지. 기절 마비. 자 레이 제인으로 가고요. 지크 없어도 돼. 기절 없으면은 에이스로 그냥 가지. 에이스. 드루즌. 자 세인 에이스 레이첼. 세인 에이스 넣어줘야지. 에이스. 근데 에이스 너무 금방 죽던데. 살아있을 때만 버프가 되니까 그냥 카르만 넣어주고. 누가 좋을까? 이정. 이정씨도 금방 죽더라고. 빠바바밤 빰빰. 룩을 넣어줄까? 룩을? 애들 잘 안 줄게. 그래 룩을 넣어가지고 방어막을 쳐주자고. 델론즈 넣고. 자 카르마는 이것 때문에요. 예. 추가적으로 아군의 전체 피해량이 50% 상승하는 카르마. 자, 얘는 점수가 곧 얼마나 올려나? 금요일 거. 금요일 거 점수가 꽤 나왔던 것 같은데. 자, 금요일 쉬움으로 공성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맞아. 지금 방어막을 쓸 필요는 지금 쓸까? 아니야 지금 쓰지 말자. 좀 이따 쓰자. 자 지금 뭐 스킬 안 써도 되겠죠? 그래 세인 언니가 이렇게 잘근잘근 잘라줄 테니까. 자 방어막 치고 옆에 있는 떨거지들 잡아주고 본격적으로 제이브를 때려야죠. 아 그 전에 레이첼 자 이거부터 해줘야지. 애들이 왜 이렇게. 자, 제이브를 때리는 것도 좋은데 애들부터 없애야 돼. 자, 세인이 한번 때리고. 델론즈 각성을 해버릴까? 좀 이따 할까? 턴이 한참 또 가니까 좀 기다려야겠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인을 각성시키면 바로 스킬을 사용하죠. 스킬 초기화가 되니까. 뿅? 흑기화양 이렇게 바로 쓰죠. 예. 자, 뭘 해줄까 지금? 델론즈하고 세인 쿨타임 동안에는 자 투창 뭐 얼마 안되지만 소소하지만 좀 맞아주세요. 각성해버렸네. 그래 해버려. 또 필요할 때
죽는 것보다 낫지. 자, 170만 정도 됐고. 좋았어. 자, 이거 쓰면 200만 넘어가겠죠? 지금 턴이 아직 한 1턴이야. 이런 것도 써볼까, 그냥? 뭐 별 의미는 없지만. 평타 치는 것보다는 재밌잖아. 방어막도 그대로고. 자, 레이첼의 감소 스킬도 그대로죠. 자동으로, 자동 풀어야겠다. 자, 이제 두 번째 턴이 됐고. 자, 사신 나무도 이제 준비가 됐네. 자, 세인의 스킬을 기다리는 게 좋겠죠? 다른 거 써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고. 다섯 턴 정도 되면은 그 광폭화가 되면서 얘가 엄청 무서워지잖아요. 그니까 그 전에 최대한 데미지를 많이 줘야 돼. 자, 아직 세인이 가려면 20초 남았으니까. 아, 10초 안에 들어가면 이거 바꿔야지. 스킬이 좀 빨리 되나? 플레이어 스킬 루비 1050개 썼는데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그래서 지금 아직 턴이 이렇게 늦게 가는 것 같나? 스킬 사용 시간이 빨리 오니까. 방어막 한번 쳐줄까요? 네. 방어막 한번 쳐주자. 자, 방어막 새 걸로 갈았어. 아주 깔끔한 깨끗한 노란색으로. 자, 이제 곧 500만 되겠네. 500만. 자, 다섯 턴 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때려놔야 되는데. 어, 뭐야, 레이첼 이거 벗겨졌어. 불쇠. 레이첼 빨리, 레이첼, 레이첼. 언제 없어진 거야? 어, 이제 네 번째 턴이 됐구나. 점점 공격력이 올라가죠. 데미지가 처음에는 없었는데 아예. 어, 세인이 각성 풀렸다. 이제 광폭화 진행되면 한 7턴, 8번째 턴 되면 뭐 방어막도 의미가 없던데. 그래도 방어막 다시 한번 쳐줘야지. 어, 스킬 재생 쿨타임이 되게 빨리 줄어드는 것 같긴 하다. 5%밖에 안 되는데도. 짠. 자, 다섯 턴이 넘어가면 애가 이제 점점 열받기 시작하죠. 오. 자, 불쇠도 한번 또 당겨줘야 되겠네. 자, 사신 나무 하기 전에 불쇠 한번 날려줘야겠다.
700만 점 넘었네. 700만 점. 오, 이제 데미지 들어온다. 이제 강호막 한번 또 해줘야 되는데. 오, 위험하다. 위험해. 이제 자, 룩 빨리! 룩! 그렇지 그렇지, 잘했어. 야, 800만 점은 못 넘겨본 것 같은데? 800만 점은... 아, 죽었다. 근데 아직도 살아나지롱. 아이씨. 800만 점만 넘겨줘. 800만 점을 못 넘겨봤어. 자, 이제는 점수 내기가 좀 어려워. 7턴, 8턴 가면 이제 엄청 세지 않아, 저렇게. 저 룩이 우리한테 부탁한다고 그러고 죽었어. 아, 800만 점 넘기기 어렵네. 10만 점 남았는데. 아, 레이첼이 한 번만 불스를 더 써주고 죽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. 어렵다, 어려워. 자동 스킬 하자. 오! 내가 완전히 초사이언이 됐죠? 자, 이건 뭐 점수에 도움이 안 되지만. 평타 쳐야 돼, 평타. 그래, 흡혈하거든, 레이첼하고, 레이첼이래. 세인하고. 그렇지. 그렇지, 800만 점. 자, 900만 점은 뭐 당연히 안 될 테니까 적당히 싸우다가 이제. 죽겠구나. 자,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. 아이고. 아, 역시 세인. 오, 안 죽었어. 자, 812만 점이네요. 812만 점. 자신의 강함. 자, 제가 쉬움은 이제 제가 한번 하니까 이제 S등급이 됐는데, 이래도 이래가지고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보통 난이도로 바꿔봤는데 뭐 20만 점인가 하고 죽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언제 바꿔야 되는데, 보통 난이도로. 세나 포인트 공성전 등급 기준 S등급은 뭐 이런 것들 주고, 쉬움의 S등급, 보통의 S등급은 뭐 더 좋겠죠? 좋았어. 금요일, 금요일 공성전 쉬움 810만 점까지 한번 가봤습니다. 그래도 800만 점은 처음인 것 같은데? 플레이어 스킬을 찍어서 그런가? 자, 플레이어 스킬 이제 진짜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. 자, 공성전이 한참 했나봐. 20분 가까이 되네. 자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구독도 해주세요. 래핑보이, 래핑걸 여러분들.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